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우 데이터의 이주환입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스킨젠에 대한 부분까지 쭉 알아봤죠.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부터는 그 스킨젠과 또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죠. 메이크업 파트부터 다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이크업 부분은 우리가 이 스킨 부분까지 했었죠. 그 옆에 보시면은 뭔가 화장하게 생겼죠. 그래서 메이크업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고 이쪽에 똑같아요. 원리는 우리가 스킨젠에서 그 스킨 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메이크업도 전체 부분부터 시작해서 좀 세부적인 파트로 나눠져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차피 에디터가 같이 켜져 있으니까 이 똑같이 이쪽에 보시면은 어피어런스 탭에서 우리가 스킨에 대해서 했다면은 이렇게 메이크업으로 쉽게 옮겨가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어피어런스 탭을 키면은 키고 이 액티브 에디터를 키면은 이맵 요소들을 다 불러오느라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거든요. 이거 로딩을 하는 게. 왜냐면은 저는 이제 빨리 하려고 2K로 하지만은 4K까지도 텍스처 소스를 불러오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레이어가 쌓여 있으면은 로딩이 되는데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. 하지만 한번 불러오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쉽게 할 수가 있죠. 마찬가지로 스킨을 해주고 난 다음에 메이크업이 필요하다면 특히 여자 캐릭터는 무조건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겠죠. 메이크업 탭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메이크업 탭으로 바로 넘어오면은 굉장히 빨리 열리게 되고요. 지금 보시면은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는 생얼에 가깝죠. 왜냐면은 아이브로우 빼고는 아무런 메이크업 효과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. 하지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자 캐릭터는 또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추가해 주는 게또그 캐릭터성을 표현하는 데 좋으니까 우리는 또 이제 메이크업 넣는 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는 풀 메이크업이에요.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막 풀메 했다 막 이런 식으로도 말을 많이 하죠. 그러니까 전체가 다돼 있는 거예요. 뭐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뭐 눈화장, 입술, 이런 뭐 섀도우, 눈썹 이런 부분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메이크업이 풀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똑같이 우리가 스킨젠에서 했듯이 일단 풀 메이크업을 적용시키고 뭐 안에 있는 요소들을 수정시키든 아니면 풀 메이크업을 적용 안 하고 하나하나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적용을 해주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있는 탭부터 한번 볼까요? 두 번째 있는 탭은 파운데이션 쪽이에요. 그러니까 기초 화장 쪽이죠. 그러니까 피부에 이 겉면에 발려지는 그 화장, 그렇죠? 파운데이션이죠. 파운데이션 얼굴 색조를 표현해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파운데이션 쪽에도 이 안에 세부적으로 뭐 전체를 커버하는 이 전체 파운데이션, 그렇죠? 뭐 엄청나게 많이 바르면은 이렇게 하얀색이 되겠죠. 아니면은 뭐 이게 뭐좀뭐 아이백 콘실러 저도 막 이렇게 화장에 익숙하진 않지만 이제 뭐 그렇게 돼 있는 화장 혹은 뭐 헤비하게 돼 있거나 뭐 라이트하게 돼 있거나 그렇죠? 그리고 보시면은 이 전체를 관장하는 이 파운데이션 탭도 있는 반면에 파운데이션 안에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 약간 뭐랄까요? 이 얼굴의 각진 부분을 표현하는 이 카운터 쪽도 있고요. 그렇죠? 보면은 뺨 같은데, 그렇죠? 이런 섀도우 같은 게좀 들어가 있죠? 그렇죠? 화장으로서 표현되는 부분들 아마 여자분들은 조금 더잘 아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블러쉬라는 부분 한번 볼게요. 블러쉬는 딱 봐도 뺨 쪽이죠? 이뺨 쪽에 그 약간 뭐랄까요? 좀 볼이 약간 빨개지는 그런 빨갛게 칠하는 효과, 그쵸? 좀 약간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을 할 때, 이런 거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,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. 그쵸? 코까지 이어지게도 할수 있고. 그래서 이런 블러쉬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, 하이라이트 부분도 있겠죠? 이런 T존이나 턱끝, 이런 데, 더, 그, 우리가 이제 좀 밝게 만들어서, 얼굴을 좀더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화장들을 하죠. 보시면은 이렇게, 그렇죠?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메이크업 SFX 부분
또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다면은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이런 하이라이트 표현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지만은 뭐 오파시티나 어떤 쉐이더 조절을 통해서 또 부드럽게 피부랑 연결시켜 주는 거는 또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. 또 이런 파트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된 부분들, 광대뼈만 있다든가, 그쵸? 이마만 있다든가 이런 식의 부분들도 우리가 하이라이트 표현도 또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바로 파운데이션 메이크업이죠. 정말 미세한 차이지만은 또 화장은 그 미세한 차이로 뭐 스킨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굉장히 다른 효과를 또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다른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볼게요. 우리가 지금 파운데이션 봤는데 아이 쪽 메이크업도 있죠? 네, 아이 메이크업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메이크업이 있을 수가 있겠죠? 그런 것들도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라이너 쪽도 있고 아이 섀도우 쪽도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메이크업 SFX 쪽에 또 추가 라이브러리가 있겠죠. 그렇죠?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것 중에서 이런 뭐 코디알이나 이런 식으로 뭐 인텔렉추얼 해가지고 뭐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샷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. 그렇죠? 좀더 진하게 돼 있냐? 아니면은 좀 색조가 들어가 있냐? 그러면은 아이라이너 쪽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이 눈의 이런 끝에 쪽에 그쵸? 지금 너무 쌩얼이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주면은 굉장히 이미지가 달라지겠죠. 예를 들면은 이런 걸 한번 넣어볼까요? 그러면은 이제 눈 쪽에 똑같이 레이어가 생성이 될 거예요. 그쵸? 레이어가 생성이 되면서 이 아이라인이 싹 그려졌죠. 확실히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확 심하죠. 그래서 여기서도 뭐 오퍼시티를 통해서 조금 농도를 조절하시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라이브러리로 이그 뭐랄까요 그 마스크가 어느 정도 정의가 돼 있는 거를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런 그 마스크를 따로 또 만들어줄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것들이랑 다 똑같은 구조겠죠. 그래서 뭐 색깔도 마찬가지고 그렇죠? 뭐 검은색일 필요는 없겠죠. 그 약간 밝은 색일 수도 있고 그렇죠? 약간 좀 사이버틱한 어떤 그런 느낌이죠.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하나에는 어느 어두운 색깔이 많이 있으니까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똑같아요. 우리가 쉐이더 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도 충분히 사용해 줄 수가 있다. 그렇죠? 엄청 너무 다양하죠?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다시 가서 이번에는 아이 섀도우 쪽 한번 볼까요? 이제 이쪽에 눈썹 밑과 이눈 사이에 있는 섀도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? 메이크업 SFX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조금 더 다양한 형태. 근데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세트를 만들어서 그쵸? 쉐이더를 조정하고 맵들을 넣어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라이브러리가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다면은 훨씬 편하게 되겠죠.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. 뭔가, 그 겹치는 거에 대해서 교체를 할 거냐, 추가를 할 거냐. 나는 처음 넣는 거니까 추가를 하겠다. 그쵸?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, 이 순서상, 예를 들면은, 얘가, 올리니까, 이제 아이라이너까지 같이 잘 보이죠. 이런 식으로 레이어 순서 혹은 블렌드 모드까지 뭐 이런 건 포토샵에서 많이 우리가 써봤던 부분이죠.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눈 화장도 해줄 수가 있겠죠. 농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이 우리가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조절할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
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익숙해지면은 그다음부터 이걸 조절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겠죠. 그렇죠?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어떤 맵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나.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면은 여러분들의 라이브러리를 적용하거나 만드시는데 더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다시 이 아이메이크업 쪽으로 돌아가세요. 이번에는 메이크업 SFX에 뭐가 있나 보면은 뭐 아까랑 유사하죠. 하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돼 있죠. 지금 그 아이라이너랑 그리고 아이섀도우가 동시에 돼 있는 그렇죠. 뭔가 겨울왕국 같은 데 나올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있고,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라이브러리도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. 이번에는 아이래쉬, 그러니까 속눈썹 부분이죠. 저도 이 속눈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, 특히 여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의 길이나 어떤 모양에 따라서 또 눈매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.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길게 하는 거를 좋아하긴 합니다. 여기도 메이크업 SFX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까요? 조금 더 디테일한 형태의, 일단 이렇게 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조금 더 이제 꼬리 쪽이 강조된 형태들이겠죠. 이런 것들도 있고, 여기에 마스카라 쪽에 보시면은 이제 마스카라까지 해가지고, 조금 더 뭉쳐져 있으면서도 진하게 표현되는 부분들. 혹은 이런 식으로 뭔가 오브젝트 같은 느낌으로 붙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렇죠? 두껍게 되거나 어떤 거 한번 넣어볼까요?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? 라지테일.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라지테일이 들어가 있는 속눈썹. 얘는 오브젝트랑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와 함께 표현이 됩니다. 그쵸? 이거 좀 티가 많이 나는 걸로 한번 넣어볼게요. 하고 리플레이스로 하는 게 좋겠죠? 여기 이제 기존에 있으니까. 그쵸? 오브젝트가 추가되는 것 같은 효과다. 다시 다른 걸 한번 또 넣어볼까요? 속눈썹 쪽에 조금 더 평범한 이걸로. 풀 마스카라도 있네요. 리플레이스.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평범한 속눈썹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. 속눈썹도 있고 없고가 굉장히 더 크게 작용을 하겠죠. 이런 식으로 화장만 조금만 해줘도 캐릭터의 어떤 꾸밈의 정도가 굉장히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속눈썹까지 봤고, 이번에는 입술 쪽으로, 립 메이크업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. 립 메이크업은 당연히 이제 입술 쪽에 어떤 립스틱을 바르던가, 아니면은 뭔가 조금 약간 촉촉해 보인다던가, 뭐 이제 이런 효과들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. 지금 계속 분홍색으로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런 색깔도 예쁠 것 같네요. 네온 오렌지. 적용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더 발라집니다. 또 너무 과한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또 오파시티 같은 걸로 원래 입술이랑 살짝 섞어주실 수도 있고요. 그렇죠?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, 또 우리가 이제 입술을 바를 때이 가운데 위주로 바르고 끝으로 약간 퍼지게 만들잖아요. 물론 여기를 끝까지 선명하게 따는 메이크업도 있지만, 이제 그런 효과들은 또 이런 블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또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만들 수 있는 옵션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를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, 쉐입 볼까요? 아예 쉐입 자체를 이런 식으로 딱 따는 이런 메이크업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렇죠? 오히려 또 색깔 같은 거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, 색깔은 우리가
물론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뭐 색깔별로도 고를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수동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내가 원하는 컬러와 밝기와 강도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범위를 너무 넓혀 놓은 것 같아 가지고 범위만 살짝 줄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또립 부분도 라이브러리를 하나 적용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쵸? 물론 또 메이크업 SFX 라이브러리가 있다면은 조금 더 다양한 형태. 그쵸? 뭔가 이렇게 포이즌. 그쵸? 뭔가 동먹은 것처럼 뭐 이런 검은색 입술도. 근데 물론 여기서도 만들 수는 있겠죠? 할 수가 있고. 이렇게 조금 더 뭔가 촉촉해 보이는 뭐 이런 입술도 또 메이크업에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스킨과 메이크업의 조화로 결국에는 이러한 형상들이 탄생을 하는 거겠죠. 그 다음에는 아이 브로우 부분이죠. 눈썹 파트. 눈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맵으로 표현되는 스킨에 그려진 맵으로 표현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. 그렇죠? 우리가 이전에 헤어를 할 때도 아이브로우 파트가 있었잖아요. 그 헤어 쪽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아이브로우 파트는 실제로 오브젝트로 적용되어져 있는 눈썹이고, 이제 여기에서 할수 있는 이 아이브로우는 이 맵으로 적용되어 있는 부분인데,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의 눈썹과, 진짜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눈썹과 여기에서 그 맵으로 표현되는 이 눈썹이 조화를 잘 이루어져야겠죠? 그쵸? 그래서 약간 비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또 오브젝트로도 표현돼서 입체감도 있도록. 혹은 내가 메쉬를 많이 아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눈썹에 따로 이제 오브젝트 작업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죠?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여기서 맵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. 그쵸? 이제 뭐 남자 눈썹, 여자 눈썹, 약간 모양이 좀 다를 것 같고, 여기도 뭐 메이크업 SFX 파트에 보면은 조금 더 다양한 눈썹들이 있습니다. 그쵸? 뭐 트림도 해가지고 조금 더 깎인 눈썹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서에 잘 맞는다고 할까요? 그쵸? 약간 이제 두꺼운 것보다는 좀 얇은 느낌의 눈썹을 여자 캐릭터들은 많이 넣곤 하니까 해서 여기 있으니까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보면은 그쵸? 눈썹 모양이 이렇게 딱 깔끔하게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쵸? 또 마찬가지예요. 이것도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런 패턴이나 로드 텍스처에서 기존에 돼 있는 여기 이제 기존 캐릭터 크리에이터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또 이렇게 골라줄 수도 있어요. 아까도 마찬가지였고, 그쵸? 이런 패턴들을 넣어주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그려서 넣을 수도 있고, 혹은 이 알파 소스를 이용해서 이 눈썹 모양을 또 깎아줄 수도 있겠죠. 색깔도 마찬가지고요. 갈색 눈썹일 수도 있지만 검은색 눈썹일 수도 있는 거고, 그쵸? 이 식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아주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까지도 다 적용을 해줄 수가 있다. 근데 아마 눈썹은 저는 일단은 오브젝트가 있는 눈썹을 만들 거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까지 진할 필요는 없지만은 없는 것보다는 일단 있는 게 우리가 보기 좋고 그 어피어런스 그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헤어 부분이 일단 다그 하이드가 되잖아요.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눈썹을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유리하다.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이 눈썹을 생성해주는 이 헤어에서 오브젝트로 이 눈썹을 적용해줄 때 여기에 눈썹 마스크 모양에 따라서 또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겠죠. 이 모양대로 눈썹을 우리가 헤어 시스템에서 생성해서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 어느 정도 적용만 했는데도 이게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미셀레니우스, 그쵸? 기타 등등의 어떤 메이크업 옵션인데요. 여기는 그풀 메이크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.
그리고 그 뭐랄까요? 좀 특수한 어떤 형태의 메이크업 효과를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. 특히 이런 뭐 부족 같은 마크, 그쵸? 중세의 어떤 뭐 그런 뭐 부족의 어떤 마크 같은 느낌도 들고요. 그쵸? 뭐 어떤 더트 같은 표현이 또 이런 메이크업적인 효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다음에 메이크업 SFX 보면은 더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, 그 이런 그 뭔가 사이버틱한 효과나, 그쵸? 아니면 좀 판타지스러운 어떤 이런 효과들, 그쵸? 여러 가지 메이크업들이 조금 독특한 형태로 뭐 검은 눈물을 흘린다던가, 그쵸? 들어있는 것들, 그쵸? 뭔가 얼음 나라의 어떤 부족 같은 느낌이라든가.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작동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,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이런 그 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캐릭터들이 어떤 부족으로 대량으로 나와요. 그랬을 때는 하나하나 그렇게 다 만들어줄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죠. 그 플러스 버튼만 누르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라이브러리로 그 저장이 되는 거를 잘 아실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런 특정한 어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모든 캐릭터에 이런 비슷한 그런 터널 매너를 지키면서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. 그쵸? 여기 있죠. 부족, 트라이브 페인트 보면은 어떤 부족의 어떤 이런 느낌 같은 것들도 사전 정의되어 있는 거를 쓰셔도 되고, 그쵸? 나중에 또 알파나 아니면 이런 쉐이더 효과들을 이용해서 또 편집도 해줄 수 있겠죠. 보면은 뭐 굉장히 뭐 카모플라주, 그쵸? 뭔가 밀리터리 효과죠. 이런 것들도 다 사전 세팅이 되어 있는 거를 쓰실 수가 있고, 또 내가 만들 수도 있다. 그쵸? 상처에 관한 것도 조금 더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 있겠죠? 이미 어느 정도 사전 정의된 상태로. 여기서 또 넣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쵸? 마찬가지로, 그,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스킨젠 툴 있잖아요. 그거는 또 나중에, 다음 단계 시간에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메이크업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풀 메이크업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파티로 할까요? 한번 적용을 해보고, 그래도 또 아무거나 넣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파우더 스노우 한번 넣어볼까요? 완전히 화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가 완전 달라지죠. 그리고 우리가 풀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모든 요소들이 적용된 이런 메이크업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따로따로 다 해주고, 나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? 라고 했을 때는, 풀메이크업 파트에서 우리가 더하기 버튼, 애드 버튼 눌러주면은, 우리만의 커스텀, 메이크업 세트를 또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메이크업 파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를 알면은 좋겠습니다.